반갑습니다. 저는 군악대 상병 김재중입니다. 축석! 네, 아, 참 네, 멋진 연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멋지게 제가 앞에 저희 또 세 명의 동료들이 또 멋지게 공연을 해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저 세 명이 다 저랑 친구인 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 셋이 다 동갑 친구입니다. 저희가 사이좋게 좀 지내다가 이번에 군악의장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고 앞서서 오늘까지 저희가 6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번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힘껏 손을 들어 올려주시고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와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곡은 단발머리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걸로 또 알고 있겠습니다. 참 좋은 노래입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라는 노래인데 그 곡을 시작으로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어서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힘껏 쳐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또 말을 전해줄
Yeah.
항상 마무리를 왼손잡이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아까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에 제가 신동이랑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난 밴드 친구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난 신동 친구야. 하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성민이가 또 동갑내기 친구인데 좀 서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민이를 위해서 난 성미 친구야. 죄송합니다. 저 밴드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사실 그 혁재가 이혁재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은혁이가 사실 제가 연습생 때 이게 한 15년 전 얘긴데 그때 제가 준수랑 은혁이랑 같이 친구였었습니다. 둘이 빠른 이제 86년생이고 아닙니다. 아닌가? 예. 은혁이가 87 있지 않습니까? 86. 제가 이제 빠른 86 그래가지고 빠른 생일 때문에 족보가 완전 이렇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친구 했었으니까 은혁이까지 가야 되나? 자, 우리 모두 친구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 친구야. 밴드분들 한 번 더 하고 싶습니까? 밴드분들 요청으로 밴드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테 상병 김재정이었습니다. 쭉!